파일이 통으로 사라지고 그런 약간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YPLM 채널의 윤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진을 찍고 나서, 영상을 찍고 나서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카메라를 처음 시작할 때, 사진과 영상을 처음에 찍기 시작할 때는 막 파일 관리, 폴더 만들기도 되게 귀찮아서 빨리 옮겨 담고 빨리 보정해서 이제 결과물 만들기만 되게 급해서 이렇게 막 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막 파일이 통으로 사라지고 그런 약간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만의 그런 룰을 정해서 이제 파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일 관리나 정리에 대한 게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파일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쓰는 프로그램은 일단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저장 공간은 총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에서 나온 포터블 SSD T5 1TB, 두 번째는 샌디스크에서 나온 익스트림 포터블 SSD 1TB, 세 번째는 삼성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인 T3 1TB, 이렇게 총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TB를 다 써서 또 사고 해가지고 총 3TB를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삼성 하드디스크 1TB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드디스크가 좀 더 파일을 빼고 넣기가 좀 느리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다가 워낙 하드디스크가 외부 충격에 약하다 보니까 막 고장나고 파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뒤에 SSD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제가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셀렉을 하고 그리고 최종 아웃풋까지 한번 과정을 보러 가시죠. 자, 일단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한 장씩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사로 찍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찍다 보면 실패하는 사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진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사진 지우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진 찍은 것들이 되게 아깝기도 하고 막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 느낌도 괜찮고 뭔가 바뀌었지만 미세한 다른 느낌도 괜찮고, 이런 이유로 많은 양의 사진들을 그냥 보관하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안 썼는데 며칠 안 지났는데 금방 용량이 차버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볼 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다시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사진을 그냥 쟁여두는 건 좀 낭비라고 생각해서 이제 과감하게 A컷 보정을 하고 뽑아낸 그런 최종의 A컷 빼고는 전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셀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포토샵이나 뭐 브릿지 아니면 라이트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셀렉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 전체를 선택을 해서 포토샵 로우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지우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길 파일만 쟁여놓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로우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이제 X표시가 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던을 누르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바로바로 지우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셀렉이 끝난 뒤에 하는 게 이제 폴더 만들기입니다. 폴더 만드는 법을 누가 몰라서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폴더 만들기는 폴더의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할 때 그날에 찍은 가장 큰 폴더인 날짜와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들의 한 키워드를 같이 붙여서 저장을 합니다. 폴더 뒤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붙이는 이유는, 다른 날짜인데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경우에는 날짜는 다르지만 이 장소와 이름이 겹칠 수 있으니까 이 폴더 안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약간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날에 찍은 사진에 대한 그런 주제나 아니면은 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적어서 따로 이제 뒤에 키워드를 붙여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더의 순서는 첫 번째 가장 큰 폴더인 날짜와 키워드 폴더 안에 총 4가지의 폴더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룸의 카탈로그를 저장하는 폴더, 두 번째는 사진의 로우 파일만 저장하는 폴더, 세 번째는 보정 후에 내보내기를 한 그 최종 완성물에 대한 폴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NS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가로사진이나 좀 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사진을 따로 SNS용으로 저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의 폴더로 저장을 합니다. 특히 이 두 번째 폴더인 로우 파일 폴더는 무조건 꼭 로우 파일을 저장해두세요. 저도 이제 1년 전 사진이나 더 전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다 보면은 되게 보정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 했던 보정이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날 때 또는 지금처럼 밖에 나가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집에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은 꼭 저장해두세요. 사람마다 보관하고 정리하는 방식은 다 달라서 저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되게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나름 편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저장 공간인 SSD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SSD는 조금 비싼 편이라서 이제 주로 가장 최근에 근래 사용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난 보관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디스크 자체가 워낙 외부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막 이동을 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보관 용도로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SSD 모델은 이제 조금 지난 모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델이라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제품 정보가 나올 거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삼성이나 아니면은 샌디스크 요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성능이나 기능에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그런 파일 관리, 저장에 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카메라를 시작하시고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무조건적으로 부딪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꽉 차면은 추가해야 하겠지만 예쁘게 쓰고 추가하고 또 예쁘게 쓰고 추가할 만큼 SSD나 하드디스크나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서 최대한 알뜰하게 빽빽하게 써야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진 영상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